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4월 15일자 판례공보 형사 아동학대의 공소시효 정지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25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0도 3694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상고는 검사가 한 거고요. 파기환송됐습니다. 공소시효를 잘못 파악해서 대법원이 파기한 거죠. 적용권은 아동학대처벌법이었습니다. 처벌법의 34조, 이 공소시효 정지와 효력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그래서 시행일은 2014년 9월 29일 날 시행된 겁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고는 이제 재혼한 전 남편의 아들인 피해자를 이제 친양자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2일경 당시 만 5세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합니다. 이 내용 보면 한 1년 정도 계속 학대를 한 걸로 나옵니다. 이 아동학대복지법 위반 그 공소시효는 7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공소제기는 2017년 10월 18일에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14살 정도 됐는데 보통 이제 어떤 경우냐면 그 피해자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갈때그 상담을 하면서 혹시 학대받은 경험이 있냐 할때그 내용들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소까지 된 사건인데 이제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동학대처벌법 34조 1항의 소급 적용에 관련해서 명시된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규정에 14년 9월 달에 이제 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때 이후에 발생한 범죄에만 적용되느냐, 아니면 그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적용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 거죠. 특히 이 사건처럼, 범죄는 종료됐는데, 공소시효는 진행 중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지금 이 공소시효는 2008년 3월 22일경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시행일을 기준으로 따지면, 14년, 네, 지금 된 거니까 한 6년밖에 안 됐죠. 그때까지는 진행이 되다가 그때부터 진행이 안 돼서 정기되느냐, 아니면 요거는 적용 안 돼서 쭉 갔다가 7년이 지난 2020년, 30년, 그러니까 한 5년, 6년에 다 끝나버린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기소가 2017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의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시행의 기준으로 범죄가 종료가 됐어도, 그러니까 14년 9월 이전에 종료가 됐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거, 7년이 아니 지나지 않은 거는 이법 적용된다. 그러니까 14년 9월 당시에 공소시효 적용 안된 아동학대 사건은 전부 다이법 규정에 의해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된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2014년 9월에 공소시효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지됐고, 2017년 10월에는 정지 상태로 계속 왔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료 안된거 맞다. 그래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심이 그렇게 본 이유는 뭐냐면 2015도 1362 판결이 있습니다. 이게 성폭법에 관한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있었는데 이때는 경과 규정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배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그냥 시행이 돼서도 공소시효 쭉 진행해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니까 요 판례가 달랐는데 대법원은 요거랑 저거는 이번 사건이랑 저거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 경과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 안 된다고 했던 그 판결은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거기 때문에 적용이 안된 거고 이번 사건 그 학대 처벌법에 관한 이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은 배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 실무에서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아동학대에 관련해서는 미성년 피해자가 본인이 27세 될 때까지 처벌 다 가능하다. 그두 번째, 성년의 경우에는 2007년 9월 27일, 그러니까
그 14년 9월 이전부터 7년 그때 이후에 발생한 범죄는 다 처벌할 수 있다. 언제까지? 본인이 27세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공소시효가 엄청 늘어난 거죠. 이 사건은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많아질 거고 더군다나 공소시효가 정지돼서 7년 이후니까 성인이 된 이후에 이거를 이제 기소도 할 수 있고 고소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아마 아동학대 사건이 아마 의뢰도 많이 들어올 거고 반대로 아동학대 사건에 관련해서 피고인을 변호할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은 앞으로 사건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공소시효 정지 관련 판결은 기억해 주셨다가 그런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적어도 성년이 된 27세 그때까지는 어릴 때 받았던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사건에 대해서 고소할 수도 있고 처벌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상담이나 이런 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판례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